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걷는 자연의 창조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 어떤 제자도 아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워졌다. 여러분,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는데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도, 바람, 이것은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하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십리쯤 가고 있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워 오심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할 때 배가 뭐냐, 배. 네, 배. 배가 상징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걸으신 사건, 물론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서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이 배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 배.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주는 메시지는 배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겠죠. 교회가 로마로부터 뭐를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과 파도, 바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둠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뭐를 당할 때? 풍랑을 만나면 누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 어제도 밤에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뉴스를 봤어. 왜 선생님들이 히말라야는 가가지고 말이야. 중학교 선생님들이시더라고. 그것도 시골 학교. 그냥 뭐 저는 뭐 일반 뭐 도시에 선생님들이 줄 알았는데요. 시골에 그 어떤 중학교 선생님은 이제 시골에 학교가 이제 폐쇄돼가 이제 뭐죠 이렇게 통폐합돼가지고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벌써 졸업을 다 이제 종업식을 다 하고 통폐합식 돼가지고 다른 데로도 가시는. 선생님. 또 어떤 선생님은 이제 나기는 퇴직하면은 이제 어려운 데 가가지고 애들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응? 그 사연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죠? 응?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그 출발할 때 그렇게 막, 응? 눈사태가 났으면 갔겠어요? 안 갔죠. 저도 그 히말라야 영화를 봤는데, 예? 막 그냥 꼭 산꼭대기에서 뭐 눈이 쏟아지잖아. 뭐 클리프 행어라든지 뭐 그런 그 히말라야를 다룬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어때요? 막 집채만한 그냥 눈덩이가 어때요? 저 산꼭대기에서 막 예? 덮쳐버리잖아요. 건물만한, 그죠? 예? 눈덩이가 그냥 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굴러내려고 뭐 피할 방법이 없죠.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주일날 박영 원사님하고 속회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오고 필리핀에 화산 터졌잖아요. 그럼 나 까먹고 있었어 그걸. 응? 그쵸? 응? 저희가 오고 나서 제가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날 왔잖아요. 주일날 도착하고 나서 뭐가 터졌어요? 필리핀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마닐라 공항이 며칠 동안 폐쇄가 됐었어. 아니 무슨 우리가 갔을 때 저희가 이틀만 늦게 출발했어도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거야. 이야. 저 주일날 오후에 핸드폰에 보니까 그 우리 위에 신남교회 있잖아요. 저희 집 위에 신남교회 목사님 거기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 이상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들이 선교지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그 현지 교회가 그 화산재 14 그 화산 14km 이내에 들어 있어서 교회가 막 벽이 막 금가고 그 동네는 지진이 땅이 갈라지고 그 선교사님 가가지고 물하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뭐 화산이 터질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못하죠. 산사태가 날, 눈사태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인간의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많은 지혜와 축복과 은혜를 주셨지만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커녕 오늘 뭘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일 일을 알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풍랑을 만나요. 근데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오후에 저 일산의 원마운트 워터파크를 갔어요. 보니까요. 지금 이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겨울이죠? 겨울에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워터파크 같은 수영장 있죠? 그런 데가 80% 할인을 해. 그래서 애들 보통 입장료가 4만 원인데 겨울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썰매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놀이는요 입장료가 만 원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애들을 데려갔는데 여름에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야, 겨울에 물놀이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어제 애들 같이 이렇게 놀면서 그 파도 그 실내인데도 이제 파도가 나와요. 전기로. 근데 파도가 한 나왔다가요. 이제 쉬는 시간대는 파도가 또 없어요. 또 한참 있다가 또 파도가 나와요. 물놀이를 할 때 생각해 보니까 파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파도가 있으니까 물이 어때요? 막 출렁출렁거리고 막 재미가 있어. 그러다 파도가 없으면 잔잔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물놀이를 하면서 야 파도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대. 그러니까 인생에 파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딱 본문이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네요. 여러분 인생이요, 파도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인생에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재미가 없어. 아무 기적이 없어.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런데 파도가 있으면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파도가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두려워하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 그래야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두려워하고 있어. 예. 기쁘고 막 감격이 되고 막 예?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2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제자들의 상징은 뭐예요? 뭐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지난번에 부흥회 때 충성의 반대가 불충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충성의 반대는 뭐예요? 배반이에요, 배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어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충성의 반대는 뭐예요? 배반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새해를 앞두고 막 그냥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새해가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존재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은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두려워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두려워. 이게 말이 돼요? 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무서운 게 뭐예요? 예? 공산주의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죠. 공산주의 이꼴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응? 그렇죠? 응? 공산주의 이꼴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무신론. 제가 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그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응? 북한에서 북한 군인으로 이 북한에서 6.25 당시에 북한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반기독교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뭐 탈출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니까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 전쟁 때 한국 군인을 만나고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투항을 했어요. 근데 그 김선호 선생님 자서전의 제목이 뭐냐면 5분의 기적이에요, 제목이. 그 5분의 기적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국군을 만나가지고 자수를 했어. 이렇게 투항을 했어. 나는 북한 군인 그분이 의사 출신이야. 의사 의료. 그래서 나는 군의관인데 한국군으로 전향하고 싶다고. 근데 그 5분 안에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남한군이 북한군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데 그 5분의 기적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혔어. 그래서 북한군이 뭐가 됐어요? 남한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5분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김선도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산주의는 반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뭐예요? 탄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박해국가 1등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것과 두려움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신앙과 예수님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있으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필리핀 1월 달에 다시 가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필리핀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위험하고 총 맞고 이런 것들은요. 그런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카지노하고 뭐 사기치고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계속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지. 물론 뭐 여행객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뭐 있겠지만 필살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선교사의 이야기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산 그 타운마다 다 경비 초소가 다 있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네? 유령으로 생각, 유령, 고스트로 생각. 야 귀신이 나타났다. 물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뭐로 생각한 거예요?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령. 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백두산에 제가 몇 년 전에 옛날에 갔을 때 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백두산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많이 갔어요. 뭐 민족연구소 뭐 이런 데서 가니까 역사 선생들하고 많이 갔는데 일정에도 없는 그 백두산 천지를 가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 거기서. 원래 꼭대기만 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몇몇이 거기서 추가로 더 돈을 받고 한 20불인가 30불인가 더 돈을 내고 갈 사람만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천지를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내려가는 길이 험한지요. 내가 울면서 내려왔어요. 그때 신발이 막 이런 등산화가 아니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여기로 오나 봐라 하고 막 진짜 막 욕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니까요. 거기서 그 천지 안에서요. 그 보트 타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20,000원 주면 그 보트를 타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탔어야 돼, 나도. 근데 그 천지 내려가는데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또 천지 물이 되게 차가워요. 너무 고생을 해서 그 보트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 그냥 빨리 여기를 탈출하고 싶다. 근데요, 또 그 막 신나는 사람들은요, 야, 백두산에 천지에 왔다 그래가지고요. 또 뭐 돈 내고,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돼. 그거 내고요, 보트를 타요, 보트. 거기 뭐 신라면, 뭐 컵라면도 끓여먹고 막 그러는데
보트를 타면요 한 10분 20분 뭐예요? 그 천지를 한 바퀴 돌고 내려와요. 근데 그 보트를 탄 게요 타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또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요 기사가 떴어요. 어떤 사람이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백두산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괴물을 봤다는 거예요. 멀리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뭐로 보인 거예요? 천지가? 괴물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우리 갔다 온 사람들은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괴물이 아니라 뭐예요? 보트야 보트. 근데 보트인데 어디서 찍으니까? 멀리서 찍으니까 그 보트가 또 시커매. 예? 그 보트가 시커매요. 밖에서 사진 찍으면 뭐로 보여요? 무슨 희미한 무슨 물 위에 떠있는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 저도 막 그 신문사에다가 그거 보트라고 막 예? 해명도 안 하더라고. 그런 기억이 나요. 멀리서 그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들은 백두산 천지의 보트가 뭐로 보여요? 괴물로 보이는.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봐요?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랑 비슷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데도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이것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은 부활한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도 뭐하고 있어요? 겁을 내고 있어요. 마지막 21절 시작.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배는 안전하게 뭐예요? 땅에 이르렀다.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도 누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때요? 안전하게 그 길을 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오늘날 대입해보면 뭐랑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풍랑과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주여 내 인생에 파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잘하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그래. 주여 내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럼 뭐랑 똑같아? 배를 타놓고 주여 바다에서 뭐를 없게 해달라고 똑같아요. 파도가 어떻게 바다에 파도가 없어요? 파도가 있죠. 근데 가끔 저도 이제 그때 부산 갔을 때 해운대를 매달 가니까 어떤 때는 보면 파도가 세.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또 파도가 어때요? 약해. 그럴 때가 있더라고. 같은 해운대인데도 제가 여러 번 가니까. 오늘은 파도가 세네. 오늘은 파도가. 그런데요, 공통점은 뭐예요? 파도는 항상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히말라야 갈 정도면 눈사태 있을 것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히말라야인데 뭐 지금 설악산이 아니잖아요. 히말라야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풍랑을 보고 뭐해요? 두려워해. 문제는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오늘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야. 이게 거의 뭐 부흥회 같은 설교인데. 여러분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건강이든 재물이든 뭐 역경이든 고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크고 작냐, 여러분 파도가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하고 계신다? 오고 계신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뭐예요? 다가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보고 뭐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가 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오늘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더 두려워하고 겁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안전하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축복을 갖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